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 ono vrijeme reče Isus mnoštvu, ja sam kruh života, tko dolazi k meni neće ogladnjeti, tko vjeruje u mene neće ožednjeti nikada. No rekoh vam, vidjeli ste me, a opet ne vjerujete. Svi koje mi daje Otac, doći će k meni. I onoga tko dođe k meni, neću izbaciti. Jer siđoh s neba, ne da vršim svoju volju, nego volju onoga koji me posla. A ovo je volja onoga koji me posla. Da nikoga od onih koje mi je dao ne izgubim, nego da ih uskrisim u posljednji dan. Da, to je volja Oca mojega, da tko god vidi sina i vjeruje u njega ima život vječni i ja da ga uskrisim u posljednji dan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e i sestre, 젊은이들과의 사목 활동 속에서 저는 자주 이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사제들을 어떻게 보는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보고 또 하느님의 그 활동에 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들은 늘 아주 새롭고 신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곤합니다 얘들아 우리 잠깐 생각해 보자. 당시에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 그들은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셨, 보았고 같이 생활했고 또 아픈 이들을 치유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느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어려울까 지금 우리들이 믿는 것이 어려울까라고 물으면 그들 대부분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당시의 사도들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우리들보다 그 제자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힘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대답이 정확하다 아니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우리 각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당시의 사도들에게 더 어려웠을까 혹은 현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 당대에는. 사람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은 선택함 이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증언만을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당대에는 너무나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의 신앙은 매우 강했습니다. 강렬했습니다.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들의 신앙의 증언은 너무 강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은 그분의 그 증언을 믿고 그분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자문해 봅시다. 정말 이 제대에서 성변화되고 있는 이 포도주와 빵의 성변화를 믿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당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어려울까?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울까 당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 바로 지금이나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은 같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그 기적을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 질문의 요점은 다름 아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잘 알고 있을까? 신앙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있을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현대 내가 너희를 이러,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눈으로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원의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원의가 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시작하고자 하는 그 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자, 이런 의지에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양분을 얻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의지에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우리들의 육신에 힘을 주고 양분을, 영양분을 주지 않습니까? 걸을 수 있게 만들고 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음식을 통한 영양분입니다. 기도도 우리들의 영혼에 힘을 줍니다. 우리들의 의지를 깨웁니다. 우리들의 의지에 불을 지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의지는 힘을 잃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우리들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죄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이 죄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들의 의지는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그죄 자체에 우리는 묶여 버리게 됩니다. 죄의 묶입니다. 왜냐하면 투덜대고 불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기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처를 핥으면서 앉아서 혼자 위로하는 게 훨씬 더 나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가도록 격려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부릅니다. 우리는 지상의 것에 지나치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에 집중해 있고 잔뜩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지나치게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일상 속에 오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들에게 짐을 지워 주는 것들 이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릴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의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 가치도 압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의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관계를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죄의 회오리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죄의 회오리는 계속 다람쥐의 최바퀴 돌 듯이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늘을 희망해야 합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때이 지상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방법으로 초대하십니다. 가끔씩 우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죄를 지었고,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찮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시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 우리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멀리 금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중요한 열쇠는 진앙이라는 열쇠입니다. 모든 모든 문을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다고 해서 그 배가... 난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묶여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항해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대, 죄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 안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들의 영혼의 구멍을 낼때 우리는 이 배가 바다로 빠져듭니다 배도 마찬가지로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 배에 구멍이 났을 때에는 이배이 이 배는 물 속으로 잠겨 버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혹시 구멍이 났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그 모든 구멍을 막아 버리십시오. 우리들의 인생과 영혼 속에 내면 속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와 그리스도로 막아 버리십다 그리고 기도로 무장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파도가 치고 폭풍이 절칠지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할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배에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해주십사 청하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치를 알아보게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합시다 아멘.